나 이거 살래. 나 안 봤는데도 살래.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1부에서 못 보여드려가지고 이거 좀 아까워서 한번 가죠. 이거 내 거, 내가 산 거. 이번에 파워레인저 캡틴 포스 10주년으로 해서 텐 고카이자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그 DVD가 들어있는 제품이고 거기에 부록으로 그 캡틴 갤리온 모양의 레인저 키가 들어있어요. 요거를 메모리얼 레인저 키에 꽂으면은 아마 오프닝이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한번 저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거 먼저 한번 네. 언박싱 해보고 젠카이즈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네.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거 아무것도 안 들었네? 잡지도 들어. 잡지가 들었네. 아, 이야,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와. 캡틴 포스. 네. 와, 와 이거 살만하네. 그래요? 네. 아 이거 막 10만 원 넘게 주고 샀어. 비싸게 샀어요. 아 그래도 되게 살만하네. 이거. 이거 봐봐. 아. 와, 처음에 이런. 메카들 뭐 설계? 네, 이걸 뭐 초반 디자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초반 설정 아트웍 약간 네, 이런 게 아트웍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다 넣어줬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붙어 있는 게 네, DVD. 요즘에는 뭐 볼 수도 없죠. 그냥 요즘에는 다 소장판이라고 봐야 됩니다. 갤리온 키 한번 열어볼게요. 나도 이거 참았어. 가르고님 오면 뜯으려고. 아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진짜 크다. 이게 레인저 키입니다, 여러분. 네, 레인저 키예요. 네, 이런 식으로 색깔 보시면은 네, 우리 캡틴 킹 합체시키면 팔다리에 붙는 애기들 그 애기들도 이렇게 색깔로만 설정을 해줬고 메인으로 갤리온 이렇게 변형이 되네요. 네, 돛단배도 아 예쁘다. 예뻐요 여러분. 자, 요거 뺄게요. 아, 이 소리까지 아, 이제 빼면 소리가 나고 닫았을 때도 이렇게 캡틴 사벨 느낌의 그죠? 위아래 이렇게 색깔로 예쁘게 구분을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네, 레인저 키를 올린 상태에서 일단은 넣어보겠습니다. 해저 크로스 해서 막 싸웁니다. 싸우고 여기서 한 번 더 얘를 또 돌리네요. 아우! 왜 축하하지? 왜 콩그레츄레이션이지? 이거 한정판 사서 알았어요. 뭐예요? 여기서 버튼을 누르래요. 또 버튼을 눌러요? 위에 버튼을 눌러주면 네? 아 노래네요. 원래 주제곡. 아 맞아. 엔딩이 나온대요. 엔딩 그 전대회물 싹 나오는 거 이름 외치는 요거. 정리를 하면 이 레인저 키의 특징은 모든 전대의 이름이 나오는 엔딩 노래가 나온다. 아, 네. 원래 이 메모리얼 모바일 애츠는 그래도 오프닝 곡은 나오는 거고 네. 이거는 가르고님 거, 이거는 내 거. 크로스! 합치자, 크로스 했습니다. 거치대도 있지 않아요? 거치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메모리얼 에디션 모바일 애츠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걸어주면 네. 아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전시를 해놓을 수 있는 네 이게 세트 발이로 해가지고 사실 뭐 20만 원 중반이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 네. 굉장히 고가긴 해요. 그렇죠. 옛날 이 캡틴 포스를 추억하는 이제 성인 컬렉터들의 컬렉션의 하나로 뭐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정판. 네 캡틴 포스까지는 다 보여드려봤고 이제 45대 전대 네, 파워레인저 젠카이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젠카이저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젠카이저가 45번째 작품이고 캡틴 포스처럼 올스타즈, 그러니까 예전에 나왔던 전대를 가지고 와서 활용을 한 작품인데 네. 캡틴 포스는 레인저 키를 사용해서 직접 그 예전에 파워레인저로 변신을 했다면 네. 젠카이저는 변신은 아니고 그 해당 전대의 힘을 약간 가지고 와서 쓰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네네. 지금 요게 착한 친구들, 젠카이저가 쓰는 거고 요게 악당으로 나왔던 스테이시저가 사용하는 암흑 기어입니다. 요게 변신기인데 네. 이쪽 안에 이제 톱니를 넣어서 돌려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한번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는지 네. 이것도 뭐 고증 똑같이 하는 거죠? 그죠? 네. 젠카이저의 그 얘 이름 뭐죠? 아 젠카이저. 뭐지? 아 걔 이름 젠카이저예요? 젠카이
저 할 때 여 발음이 팀명이고 네. 어 발음이 레인저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레인저 멤버 이름이 화이트, 그 메인이 젠카이 저고 옆에 있는 빨간 애가 젠카이 주란, 뭐 옆에 있는 젠카이 브루, 젠카이 가온, 뭐 이런 친구 이름이 있고, 이게 한국에서는 똑같이 젠카이저, 젠카이저인데 그 일본판에서는 진짜 그 하나 달라요? 이름이 달라요. 그 기표하는 그 문법이 달라서 네.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이 젠카이저를 한 3화까지 보다가 중도 네. 포기를 하긴 했는데 네. 이 화이트 레인저 얘가 네. 그 기계 애들을 막 이렇게 모으더라고요. 네. 같이 싸우자고 그러면서 이걸 주더라고요. 네. 요게 이름이? 기어 트린거 발사하는 그런 거 같은데 네. 한번 작동 방법을 한번 알려주실래요? 요게 기어 트린거 불 들어온다. 네. 아 그냥 요즘 거는 진짜 이렇게 뭐라고 하지? 보는 재미, 뭔가 갖고 노는 재미가 상당한 것 같아요. 우리 때는 네. 이거 그 프리즈 브레시 이거 뭐예요? 아무 기능도 없어. 네. 신기 기능도 없어 심지어. 뭐 있으면 미사일 발사하는 거? 아... 그런 거 있고 뭐 사실 뭐 이렇게까지 디테일하지는 않았었죠. 모바일에 치면 예뻐요. 네.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겠습니다. 아 근데 열었을 때도 소리 나고 닫았을 때도 소리 나요. 그냥 맞아요. 자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뭐? 아 요거는 거치하기 편하게. 아... 이게 근데 완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작품에도 이게 있어요. 이렇게 펼쳐져서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흔들리기 쉬워서 고증이 잘 됐습니다. 잘 돼 있네요. 근데 걔네들이 갖고 있는 거는 그래도 뭔가 네. 완구틱하지 않지 않아요, 그죠? 네네네. 조금 완구틱한 것 같긴 하고. 비슷한가? 너무 똑같은가? 약간 TMI인데 네. 이 제품도 메모리얼 버전으로 성인 타겟으로 나온 게 조만간 예약 들어간다고 하니까 와 진짜 자꾸 사게 만드네. 네. 꽂아볼까요? 네, 기어를 이렇게 꽂아요? 네, 그냥 꽂고 닫은 다음에 여기를 돌려주면 들어가요. 뭐야? 왜 노래가 나오네? 오. 이렇게 극중에 나오는 부금까지 그대로 나옵니다. 아니 지금 적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적이랑 싸워야 되는데 춤추고 이거 할 시간이 어딨어? 바로 이것도 지금 말도 안 돼. 이거 돌릴 시간이 어딨냐? 이거 돌릴 시간에 빨리 변신해가지고 프리즘 후레쉬 해가지고 바로 가야지. 이거 봐 언제 노래... 아니 왜 적들은 왜 이렇게 착한 거야? 나 우리 변신할 때 특히 로봇들 합체할 때 왜 다 기다려줘요? 암묵적인 합의가 아닐까요? 이것도 그러면 꽂을 때마다 네. 다 소리가 달라요? 그 작품 소리가 나오는데 안타까운 거는 한국 더빙 완구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아~ 방금도 일본어로 들으셨는데 네. 첫 번째 전대 파워레인저부터 45대까지 한 번에 세트로 나온 건데 여기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후바마라든가 좀 그런 애들만 골라서 들어보면은 일본어래도 다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진짜 여러분 제가 들었는데 굉장히 무겁습니다. 네. 지금 아까 보신 거 한번 열어봐 주시겠어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이제 쉽게 가지고 놀 수 있게 약간 플라스틱 재질로 돼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안에 네. 묵직한 게 들은 게 분명합니다. 네. 이게 초합금으로 나온 건데 일본에서는 저 플라스틱 덩어리로 나온 게 45개가 다 나왔는데 물론 뭐 구매하는 루트는 다 여러 방도로 나왔는데 한국에서는 그게 안 나와서 다 살 수 있는 건 이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직 개봉을 안 했는데 이게 뭐예요? 네, 개봉을 안 했는데도 좋은 점이 네. 개봉을 안 해도 미리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와 씨, 나 이거 살래. 나 안 봤는데도 살래. 아, 이거 얼마야 이거? 기억이 안 나는데 와. 35만 아!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딱 접었을 때 이 뒤쪽으로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 전대에 마크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와 이거 보는 재미도 있네요. 아 가루고님이 또 이상훈 TV 나와서 이걸 또 연다고 네. 얼마나 참으셨을까? 야 와, 이게 보니까 멋있다. 뒤쪽도 진짜 예쁘다. 뒤에 미쳤네. 뒤에가 다 빡 이거네. 마크 다 돼 있고 와 나 이거 사야 되겠다. 와 진짜 멋있다 근데. 저 뒤에 처음 봤어요. 이거는 그냥 그 전대 로봇 앞에 하나씩 로고 같은 걸로 이렇게 해놔도 예쁘겠다. 이렇게 한번 열어볼까요? 우와 색깔이 진짜 여러분 이거 비포 애프터 한번 보여주세요. 45 어. 우와 차이 별로 없다고? 이거 봐요, 이거 봐. 완전 금색, 완전 이거 무거운 쇠땡이고, 이거는 그냥 플라스틱이에요. 뒤쪽도 이렇게 보시면, 이야. 그 안쪽에는 비슷한데, 겉에 이런, 네. 요 자체가 완전 금속으로 돼 있어서 훨씬 더 고퀄입니다. 근데 이것도 다 듣기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1부에서 네. 이제 들려드렸던 거 말고 다른 네. 거 하나씩 보여드리죠. 또 한국에서 좀 잘 알려졌던 게 매직 포스랑 뭐 엔진 포스 있는데 아까 엔진 포스 안 해봤어요. 엔진 포스 한번 해보시죠. 근데 이게 한국어로 나오지는 않으니까 아~ 일본어로. 일본어로 나오면 뭘로 나오지? 고운자로 아마 나올 거예요. 아~ 저도 안 들어봤어요. 네. 기아 트링거라고 하고 32번. 작품 넘버가 또 다 써 있거든요. 번호가 뭐 31번, 아하. 2번 이렇게 다 써 있어서 그 번호를 얘기해 주고 구급 전대도 한번 해 볼까요? 아, 네. 아, 이것도 되게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저 시간 되면 다 볼 거예요. 이게 여기 위로 도네. 여기 안에 23번 하고 고고 파이브라고 해줍니다. 닌자 포스. 왜냐면 아. 예, 조카가 너무 좋아하니까 닌자 포스 파이브. 지훈이 지호 잘 봐라. 닌자 포스다. 39번. 닌자 일본명으로는.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여러분 뭐 어떤 거 좋아하세요? 지금 약간 다이노 포스 해달라고 들리는 것 같은데요. 다이노 포스 둘밖에 없는데 어디서? 아, 우리 시청자분들이? 죄송합니다. 여기 다이노포스. 아, 역시 또 네. 유튜브 하시니까 소통이 되네. 이게 37번이 다이노포스예요? 네네네. 자, 다이노포스입니다. 그때 거의 한 7, 8년 전에 네. 정말 완구대란이 있었던. 있었죠. 네, 아마 엄마 아빠들 또 이거 장난감 산다고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7번. 교류자. 아. 자, 그러면 요거 또 이어서 네. 또 좀 블랙기어가 있어요. 이게 그 극 중에서 나오는 악당인데 되게 미워할 수 없는 악당이에요. 오. 되게 마음이 여린 악당인데 어머머. 그 친구가 사용하는 기어 토징거라고 하는데 아, 이거는 또 똑같이 생겼는데 조금 다른가요? 생놀이로 끝난 게 아니라 금형 다른 부분도 있고 아, 위에 나왔네. 음성이 달라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여기에는 기어가 좀 6개가 들어가는데 네. 하나는 그 스테이시가 사용하는 본인의 변신용 기어가 들어가고 네. 암흑기어 5개가 들어가는데 여기가 그 젠카이저 5 멤버를 상징하는 작품의 뭐 고랜저, 아. 매직포스 부적 파워레인저 이런 기어 5개가 들어가고요. 요것만 가지고 노셔도 되는데 요 2개가 또 발매를 했어요. 이거 뭐 일단 요거 내려놓고요. 네. 요게 시관 버전으로 나온 시관 암흑 기어고 요건 가챠 버전으로 나온 가챠 암흑 기어인데 말이 시관이랑 가챠지 사실은 혼합 한정으로 나와서 네. 둘 다 그냥 한정판입니다. 요 3개 제품을 사면 모든 전대의 다크 기어를 구할 수가 있어요. 다 들어있습니다. 아, 너무 예뻐요. 이거 색깔 자체도 그죠? 보라색으로 다 예쁘게 들어가 있고 요거 플러스 요거까지 하면은 풀세트다. 음성은 암흑 음성으로 몇 개만 오, 더 들어보고 네네네. 후바마를 듣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좋죠. 확실히 디자인이 달라요. 10번이라고 하고 이런 음성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네. 그대로 뱉어서 아 똑같지만 여기다가 만약에 꽂아주면 음성도 훨씬 밝고 같은 이제 기어지만 네, 또 호환이 되고 당연히 네. 그리고 이제 음성이 다르다. 네. 다 호환이 되는데 네. 얘한테만 나오는 기어가 있어요. 아까 이 스테이시 변신할 때 사용하는 기어는 여기서 작동을 안 합니다. 네. 돌리면 그냥 아무 소리가 안 나고. 그래요? 한번 해볼까요? 네. 안 되죠? 오! 안 돼. 계속 노래만 나와. 여기다 또 꽂으면 스테이시죠라고. 스테이시저로 한 거예요. 네, 악당이 변신할 때 소리. 야, 그러네요. 또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변신기까지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네, 계속해서 진짜 40몇 개 변신기 만들어 내는 것도 일이었어요. 네. 네. 이런 식으로 55번, 65번 기념할 만한 작품마다 이런 과거 작품들을 같이 활용해주는 아이템이 나오면 안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의문인 게 왜 네. 30주년, 40주년으로 안 하고 35주년, 45주년 이렇게 가요? 저도 이거를 예전에 궁금해서 그 저보다 더 딥하신 오타쿠분에게 물어봤는데 네. 일본이 약간 그 오로 떨어지는 거에 주년을 더 챙긴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그분의 의견인데 40주년에도 뭘 하고 30주년에도 그 트레저 포스도 챙기고 이랬는데 네네. 비교적 5에 들어가는 거를 더 챙긴다고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해가지고 가르고님과 네. 함께 또 이 전대물에 대한 얘기들 좀 해봤어요. 35주년 기념, 45주년 기념 얘기를 네. 좀 해봤는데 네. 어떠셨어요? 이런 대스타와 함께 난 무슨 말이야. 방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좋은 추억 만들어 가는 것 같고 앞으로도 형님한테 좋은 동생이 되면 좋겠다. 네. 욕심이 나네요. 오늘 또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또 네. 몰랐던 부분도 많이 알아갑니다. 사실 이게 뭐 어렸을 적 우리들의 추억이기도 하고 네. 지금 현 어린 친구들의 또 현재 가지고 그렇죠. 노는 장난감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빠와 아들이 물론 다른 시리즈긴 하지만 한 이런 변신 로봇과 이런 쫄쫄이들의 이 싸움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서로 추억 공유를 할 수 있다는 그렇죠. 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앞으로도 이 슈퍼전대 시리즈 뭐 진짜 매번은 아니겠지만 네, 또 틈 나는 대로 한 번씩 보여드리려고 네. 네, 이상훈 TV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자꾸 이제 포켓몬 띠부실 그만 모으고 네, 아 노력해보겠습니다. 아 제가 죄책감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여기 나온 김에 여기 구독자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용기를 내서 제 채널도 구독을 눌러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기를 내보겠습니다. 가로구님과 함께해서 더욱더 특별했던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이상호 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가로구님 채널도 가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꾸 인사하네.